방귀 나올 때 대처법 탑 3. 입시덕 후! 방귀 마려워도 주제 추천해줘라. 조용한 교실, 침묵을 깨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방귀 소리죠. 수업 시간에 방귀 한번 잘못 꼈다간 졸업 때까지 어떤 별명이 따라다니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흑역사는 그만, 시원하게 방귀 낍시다. 대신 걸리지 않는 법을 알려줄게요. 오늘 영상 3회 독하고 방귀의 신 되자. 후! 탑3! 소리와 냄새 숨기기! 나는 오늘도 나 자신과의 싸움 중이다. 뭔놈의 방귀는 꼭 수업 시간에만 탈출하려 한다. 쉬는 시간까지 20분. 이 정도면 충분히 참... 역부족이다. 이건 절대 역부족이다. 어떡하지? 여기서 끼면 전교에 바로 소문이 날 텐데... 아 그래! 어디서 들은 방법이 있다. 아츄! 재채기를 하는 동시에 방귀를 끼면 재채기 소리로 방귀 소리를 가릴 수 있을 거야. 야 짝꿍아!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아츄! 아 안돼. 이 시국에 재채기는 너무 시선을 끌어. 거기에 스컹크 뺨치는 내 방귀 냄새까지 더해진다면 들통날 가능성이 높아. 다른 방법이 필요해. 아 그래! 방귀 냄새 정도는 가볍게 커버할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 은행! 내 방귀 냄새는 역대급이지만 은행을 여기저기 뿌려둔다면 방귀를 켜도 아무도 모를 거야! 어떤 미친놈이 은행 뺐어! 야 너! 수업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은행 다 주워서 앞으로 나와! 깜빡했다! 이번 시간 수학쌤은 시멘트! 씨발 맨날 트집 잡는다는 별명만큼 매서운 쌤의 눈을 피해 은행을 뿌리는 건 불가능해! 이제 곧 방귀가 나온다! 어떻게 해야지? 아 그래! 입시 덕후! 도와줘요! 입시 덕후! 후. 냄새도 소리도 감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그 자리를 재빨리 뜨세요! 탑2! 교실 탈출 넘버원! 교실을 탈출해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 혼자만의 방귀 타임을 갖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쉬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쉬는 시간에 애들 없는 곳 가서 뿡! 뛰고 돌아오는 거죠! 하지만 수업 끝나기 전까지 아직 한참 남았다! 그러면 수업 중 자신있게 손들고 화장실 간다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급똥 싸러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또 수업 끝나면 너한테 똥냄새나! 설사도 전염되는 거 아니냐? 무수히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내가 연기력이 뛰어나다면 양호실에 다녀온다고 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선생님, 공부를 많이 했더니 대뇌 전두엽에 급성 경련이 온 것 같습니다. 보건실에서 이부프로펜을 투약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여러분 속은 항상 양호해야 하니까요. 정 아니면 기이한 행동을 해서 교실에서 쫓겨나는 법도 있는데 이러면 네 생기부는 책임 못 진다. 후! 방귀는 더러운 게 아니야. 탑 1!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방귀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말 그대로 파워당당해지는 겁니다. 야 너 방귀 꼈냐? 응? 이거나 먹어. 맞아 내 방귀야. 냄새 좋지? 시크하고 쿨하게 반응합시다. 아니면 질문한 친구한테 덮어씌우세요. 뭐래 네가 꼈잖아. 얘들아 얘 방귀 꼈대. 일명 나만 아니면 돼 전법입니다. 어차피 낀 거 그냥 이 상황을 즐기자고요. 모든 방귀는 특별하고 지금 낀 방귀는 되돌아오지 않으니까요. Enjoy your 방귀 today. 후! 지금까지 방귀 나올 때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어떤가요? 방귀 끼고 싶어졌나요? 아님 말고 그러면 다음엔 어떤 주제를 해볼까? 혹시 또 다른 대처법 영상 원하면 주제 추천해줘라. 그럼 구독하고 시원하게 방귀 끼자. 빠이!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 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